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근육 공주, 우리 근육 공주님, 에바 공주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 지난번에 파트 1 플레이 했었고요. 오늘 파트 2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참치의 결의. 신세기 1273년 7월 12일 새벽 2시. 결혼식 1일 전, 시도리안. 에바는 시도리안 군주 라마스에게 부탁하여 지금까지의 일을 간단히 설명한다. 그 후 전서 비둘기를 이용하여 프린트런에 있는 마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후 쌩쌩이를 쉬게 하고 다른 말을 빌려 다시 프린트런으로 향했다. 하룻밤을 꼬박 세우고 여러 번의 전투로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으나 정신만은 또렷하다. 리사와 자크는 프린트런에서 또 다른 음모를 꾸밀 것이다. 팀 감금님, 감금은 적당히 눈을 보호하세요. 왓섭입니다. 아, 예. 왓섭님. 예. 아, 예. 왓섭이 왓섭에게 감사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아버님과 마커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 한다. 전소 비둘기가 빨리 도착해야 될 텐데 리사가 배우라면 암살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 대책을 세웠을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시도리안에서 떠난 지 2시간이 지난 시점에 에바는 지단 병원을 지나치게 된다. 갑작스런 고함에 에바는 깜짝 놀라며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펴본다. 지륵같은 어둠 속에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다. 공주님, 살아계셨군요. 뭐냐, 참치구나. 단장님은 죽었다. 그리고 내게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했어. 모둠에가 리사 친이대라는 것도 알고 있으며 내 권한으로 해체했다. 지금 진범들을 조사로 가는 길이니 비키거라. 단장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치의 얼굴이 크게 일그러진다. 누구 맘대로 해체죠? 저희 모둠에는 리사 공주님 직속 친이대입니다. 리사 공주님이 저희를 해체시킨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는데 무슨 소리죠? 단장님이 돌아가셨으면 부단장인 제가 모둠의 수장입니다. 모둠에는 존립하며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은 유효합니다. 전과는 다른 분위기의 참치의 에바... 전과는 다른 분위기의 참치의 에바는 당황한다. 그래서 에바 참치야? 이 자들의 충성심은 강하다. 더구나 상어가 죽었다는 걸 안 시점에 참치는 분노하고 있어. 어설프게 말했다가는 또 싸우겠구나. 참치야, 너도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지금 리사를 포함해서 너희들이 하는 행위는 명백한 반역죄고 큰 범죄이다. 주군에 대한 충성심은 칭찬할 만하나. 아, 주군에 대한 충성심은 칭찬할 만하나. 이 주군이 미쳐있는데 같이 미쳐서는 안 돼. 진정한 부하라면 주군에게 잘못된 명령을 지적할 줄 알아야 한다. 참치? 착했던 리사가 이런 일을 꾸미는 것에는 반드시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이다. 헷갈려. 내가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줄 테니 부디 나에게 협력해다오. 넌 모둠의 단원이기 이전에 티리언 국민이잖니? 전 티리언 국민이기 이전에 모둠의 단원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주군이 저에게 한 명령이 미친 건지 안 미친 건지 분간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따를 뿐입니다. 그러니 공주님, 죽어야 할 시간입니다. 제발 참치야, 왜 불필요한 희생을 늘리려고 하냐? 지금은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 이번 사건의 진실을 찾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조금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잖아? 조금만 생각하니 답이 나왔네요. 공주님, 대져주세요! 머리야. 응? 대가리가 나쁘다는 건 정말이었구나. 답답하다. 이런 참치 머리만도 못한 것을 봤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만을 보이는 참치에게 에바는 참았던 분노가 터졌다. 공주님, 방금 제 머리를 나쁘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저도 잘 알아요. 항상 들어왔던 얘기니까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치 머리를 나쁘다고 한 것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뭔 소리야? 이 뭔 소리야? 무슨 헛소리야? 말이 안 통할 땐 몽둥이가 약이지. 네 머리통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주마. 참치! 간다. 오이구, 다 먹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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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어이, 어이, 어 뭐야?
근젯!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흐차! 흐차! 가더라! 어, 나다! 어, 어, 뭐야? 아, 좋아. 어, 나 죽겠는데? 너무 센데, 쟤? 쟤 반격 너무 잘해. 어, 쟤 반격이 장난이 아니야. 아! 안 돼, 한 방 맞으면 나 죽어. 안 돼. 타타타타타. 광고인 줄 알고 스킨 들을 뻔하셨어요? 막판이다. 막타. 예. 이겼습니다. 아, 기분 좋아. 기모띵. 공주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이라고요. 안 피곤해요? 잠시 좋아해요? 닥치고 내 말 똑바로 들어. 네가 나를 계속 죽이겠다면 여기선 너를 갈기갈기 찢어주마. 또한 모둠의 조직원들과 그 가족들까지 모조리 사형시키도록 하겠다. 그러나 나에게 협조하면 너뿐만 아니라 모둠의 단원들도 살려주고 향후 모둠의 조직도 재편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참지? 이미 나는 시도리안 성주 라마스님에게 상황보고를 끝냈어. 전소비둘기도 지금 티리언 수도로 날아가고 있고 너에게 주어진 명령은 실패했다. 이게 현실이야. 참치야, 나와 협력해서 리사를 구하자. 이게 너희도 살고 리사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감정이 고조되어 화난 상태였으나 에바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참치는 한참을 고민한 후 이야기한다. 리사 공주님은 이 계획을 실행한 순간부터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었어요. 네 말이 맞다. 그러나 리사가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실행했다면 얘기는 달라지지. 이 사건의 원흉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다. 그 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리사가 사용되는 걸 막아보겠어. 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자, 모둠의 수장으로서 결정해라. 너와 부하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반역죄로 전부 개죽음을 당하겠느냐, 아니면 나를 도와 리사를 구하고 너희도 살아보겠느냐. 알겠습니다, 공주님. 지금 뭘 하면 되나요? 그래, 잘 결정했다. 참치야, 너네 조직원 중에 보고가 사건의 진실을 조사하고 있는 걸 안다. 넌 보고를 찾아서 최대한 도와줘라. 네, 그리고 저희 연락망을 통해서 다른 모둠의 조직원들에게도 공주님께 협력하라고 하겠습니다. 고맙다. 에바는 크게 한숨을 쉬고 다시 말에 올랐다. 왕궁으로 가는 경로 중 가장 빠른 길인 노튼산으로 기술을 돌린다. 상화단전님,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한참을 고개 숙인 참치는 주먹을 꽉 쥐며 시도리안으로 향한다. 8장 비의 샬롯. 신세기 1273년 7월 12일 오전 7시 30분. 캠 킬까요? 말까요? 캠 켜? 결혼식 1일 전 노튼산. 쏟아지는 졸음에 에바는 말등에서 잠시 내려 노튼산길을 걷고 있다. 나는 이미 밝아 아침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보인다. 빠르면 오후쯤에 프린트런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구나. 하, 정말 피곤하다. 걸어가는 공주 앞에 근육질의 여자 하나가 나타났다. 샬롯? 공주님, 여전히 살아계시는군요. 모둠의 무능함은 생각 이상입니다. 뭐 저야 고맙죠. 공주님은 이 샬롯이 저승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심쿵. 아이, 고맙습니다, 텔프님. 상호는 샥스핀으로, 저는 딩글영곰입니다. 아, 딩글영곰님, 고맙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샬롯의 말투에도 에바는 별다른 표정 없이 멍하니 바라본다. 자크가 보냈나?
그래요. 공주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전 알고 있었습니다. 공주님은 제 손에 사라질 것을. 훗, 훗, 훗. 너도 모둠이 같은 거냐? 아마 공주님, 어떻게 그따위 명령을 티리언 바보들과 절 비교하시죠? 전 프로라고요, 프로! 프로 암살자! 웃는 여자들의 피의 샬롯이라면 유타나에선 우는 아이들도 또 꽂힌다죠? 후훗, 우후훗! 샬롯, 다 좋은데 기분 나쁘게 웃는 거 그만 좀 해줄래? 아이,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우후훗, 우후훗! 전 말이죠. 이러기 직전 이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특히나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스릴이랄까? 제 몸을 감싸는 그 느낌은, 아,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언제부터 만나는 인간들 중에 제정신 가진 사람은 단 하나도 없구나. 에바의 말이 끝나자 샬롯은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한다. 어? 옷은 왜 벗나? 이게 저의 진정한 모습, 피의 샬롯입니다. 블러드! 수영복에 피라고 쓴 글자를 붙여서 피의 샬롯이었던 거냐? 아, 너나 참치나 비슷한 두뇌들이 많구나. 공주님, 저승으로 마실러 갈 시간입니다. 하드락! 심쿵! 넌 아무것도... 아야야! 아, 내 눈. 아아아! 원투 아 훗 간다 따따따따따 으아라라라라라 좋아 아주 좋아. 집중 막았고요. 막고 치고 아 안돼. 아 헛! 원투 아아 원투 하 둘 셋 넷 아 다 막어. 나도 막는다 이놈아. 헛 둘 헛 둘 헛 둘 헛 헛 헛. 아 이제 기본 주먹은 막 다 막네 애들이. 필살기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좋구요. 심쿵. 아이 고맙습니다. 아 피에샬롯이니까요. 피에샬롯 너를 이겨주겠어. 하나 둘 셋. 많이 못 때린다. 하나 다 막죠. 완벽하죠 뭐 거의. 어림없죠? 너무 쉽다. 어째서 이 샬롯이 진 거죠? 피해 샬롯 좋아하네. 자 샬롯, 저승으로 마실러 갈 시간이다. 잠깐 공주님, 잠깐만요. 저 유용한 정보가 있어요. 저를 죽이시면 평생 후회하게 될 거예요. 뭐냐? 생각 좀 해보고요. 뭐였더라? 있었는데. 별 정보도 없는 것 같은데. 공주님, 이 모든 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네 사랑 자크가 꾸민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모둠에서 다 얘기했다. 아, 이럴 수가! 이 의리 없는 것들! 역시 티리언 인간들은 자기 살자고 아무 얘기나 다 하는군요! 너도 살고 싶으면 빨리 얘기해라. 시간 없다. 공주님, 자크 왕자님이 어떻게 리세 공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알고 싶지 않나요? 말해봐라. 2년 전 공주님이 유타나의 외교관으로 오셨을 때 왕자님은 리세 공주님에게 첫눈에 반했죠. 그래서 그날부터 각종 선물 공세에 좋은 곳으로 여행 다니셨습니다. 공주님, 이 여자는 말이죠, 잘생긴 남자가 각종 선물 공세와 달콤한 얘기를 하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저 가볼게요.
샬롯, 내가 정말 중요한 정보를 하나 가르쳐주마. 에? 음식이 싱거우면 말이지 소금을 넣으면 된다. 뭔 소리예요? 그거 당연한 거죠. 네 간소리도 그것만큼이나 당연한 얘기잖아. 딱 1분 주마. 1분 안에 그럴듯한 얘기하지 않으면 오늘이 네 제삿날이다. 헤이, 아이, 좋습니다. 공주님, 그럼 제가 놀랄 정보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0초 남았다. 왕자님이 리사 공주님에게 주는 선물 중에 일부는 군사 멜리사님이 주신 거예요. 멜리사님은 왕자님을 사모하셨는데 왕자님의 사랑을 이루어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인가요? 유트나 군사가 리사에게 뭔가를 줬다고? 그럼 저 가도 되나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봐라. 멜리사가 뭘 준 거야? 직접 준 거야? 예쁜 보석? 귀걸이 같은 것도 있고 뭐 요리도 잘하셔서 여러 번 맛있는 뭐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고요. 아, 최근에는 쿠키를 구워서 주시기도 했어요. 주는 건 직접 주기도 했지만 대부분 왕자님을 통해서 준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한 행동이다. 멜리사에 대해선 이전에 리사에게 드린 게 있어. 유타나 군사는 어리고 예쁜데다가 무척 총명하다고 했었지. 절대적으로 돌려선 안 된다고 했어. 에바는 이 사건의 배우에 멜리사가 개입되어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만약 멜리사가 개입된 거라면 분명히 카이저피아도 알고 있을 거다. 어쩌면 직접 지시했을 수도 있고. 샬롯은 조심조심 에바에게서 도망간다. 그런 샬롯을 에바가 흘끼 쳐다본다. 이런 일들은 네가 왕자님 비밀 경호원이어서 하는 거지? 네, 후후. 멜리사님은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요. 후후. 에바는 굳은 얼굴로 다시 말을 탄 후 샬롯은 무시한 채 브린트런으로 향한다. 지금으로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만약 멜리사가 이 사건의 원흉이라면 동기가 뭘까? 9장 절가면 마야. 내 목 나가겠어. 신세기 1273년 7월 12일 오전 10시. 결혼식 1일 전 노튼산. 노튼산에서 내려오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다 에바는 깜빡 잠이 든다. 30분 정도 자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눈을 떴을 때 철가면을 쓴 여자가 에바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놈은! 이거 너무 야한데? 공주님, 잘 주무셨어요? 너네 한 놈씩 나오지 말고 제발 다 같이 나와줄래? 우리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요. 특히 전 곁에 사람이 있는 게 너무 싫어요. 네 소개나 해봐라. 가면 내 이름은 마야. 웃는 여자들의 마야입니다. 웃는 여자들 암살단원. 너도 뭐 별칭 같은 거 없나? 샬롯은 자기가 피해 샬롯이라던데. 샬롯 같은 실력 없는 애들이나 별칭을 붙이죠. 저 같은 프로 중에 프로는 별칭 따위 없답니다. 너네 웃는 여자단원들은 왜 하나같이 기분이 나쁘게 웃나? 조직 이름이 웃는 여자들이라 그런 거냐? 웃는 여자들은 그냥 조직명이죠. 조직명이 웃는 여자들이라고 내가 웃는다고 생각하다니. 근육공주라더니 뇌도 근육이군요. 공주님, 제가 웃음소리 낸다고 진짜로 웃는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체감면 너머의 사리에 빛나는 제 눈빛 보이시죠? 이 눈빛만으로도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여자라고요. 그럼 죽기 전에 문제 하나 드리죠. 저는 항상 상대를 죽이기 전 같은 질문을 해요. 잘 생각해서 답하셔야 돼요. 공주님은 제가 왜 철감을 썼다고 생각하시나요? 못생겼으니까 쓰고 있겠지. 어? 맞췄어요. 얘기가 길어졌군요. 죽을 각오는 하셨나요? 내가 이기면 네 면상 보여주는 거다. 흐차, 흐차, 흐차. 좋아. 아야. 하나, 둘, 서이, 너이. 안나, 아이고, 어이구, 어이구, 으이샤. 아야. 얘 에너지 너무 많아. 안나, 둘, 석삼, 너구리.
어림없죠? 흥! 차! 흥! 아야! 따따따따따! 으라라라라라! 구식님 2,000원 감사합니다. 가면 벗었는데 엄청난 미녀가 나오는 거 아냐? 그럴지도? 아! 아! 어이 뭐야?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한나 흩자 따따따따따 프로근육 근육 놀라고요? 아 따따따따따 으라라라라라 믿을 건 필살기 뿐이다 떼샤 아 따따 침착해야 돼 오우 뭐 쉽네 예 다행히 저번에는 막 마우스로만 했는데 키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좀 쉬워졌어 역시 강하군요 이제 마무리해주마 잘 가거라 잠깐 공주님 아까 체면상 보고 싶다고 안 하셨나요? 관심 없어졌다 공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10년 전에 남편이 도망가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아이고 10년 전에 남편이 도망갔는데 애들이 4살, 6살이라고? 애들이 4살, 6살이었을 때 갑자기 넘겨갖고 네, 공주님 아이들은 저 없으면 못 살아요 거짓말 좀 머리를 써가면서 해라 10년 전에 남편이 도망갔는데 어떻게 애들이 4살, 6살이냐 네, 그게 무슨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구만 너네들 너 혼자 만드는 거니? 바람 폈니? 됐다 뭐 쓸만한 정보 있으면 살려주마 진작에 말씀하시죠 뭐가 궁금하세요? 멜리사에 대해서 아는 걸 다 얘기해봐라 멜리사님은 우리나라 책사 중에 수장이에요 16살에 입궁해서 이제 겨우 34살인가? 어쨌든 나이도 어린데 굉장히 빨리 승진했어요 아마도 얼굴이 예뻐서 카이저님이 고속 승진시켰던 것 같아요 언니가 잘나가니까 쌍둥이 동생 엘마님도 책사단의 주요 간부예요 동생이 있었구나 하여튼 조금 예쁘다고 제 얼굴 믿고 함부로 구는 것들 재수없어요 진짜 그러지 않아요? 재수없어 진짜 짱나 진짜 아니 나이도 나보다 어린 게 맨날 반말하고 전에는 저보면서 인사했었는데 이제는 번지번지 한다니까요 진짜 짱나 예? 생긴 것도 정말 정품은 질리는 스타일인데 남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뭔가 선물 공세 아버지 정말 꼴불견이에요 공주님 얼굴만 예쁘면 단가요 네? 예? 공주님은 제 마음 잘 아시겠죠? 네? 예? 닥쳐라 뒷담화는 다른 데 가서 해 멜리사에 관해서 얘기해 달랬지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전혀 관심 없어 아 진짜 여튼 너 말대로면 카이저피아는 멜리사를 굉장히 아끼겠구나 네 둘이 쑥닥쑥닥 뭐 그렇게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정말 보기 싫다니까요 네 말대로라면 아이리스 여왕님은 멜리사를 무척 싫어하겠구나 모르겠어요 여왕님은 조용한 분이시라 내색은 안 하시지만 싫겠죠 그러고 보니 왜 여왕님은 이번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지?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하셨어요 근데 결혼 며칠 전에도 등산도 하시고 산책도 나가셨던 것 같은데 아이리스 여왕은 이런 일이 생길 줄 미리 알았던 건가? 아니면 멜리사가 못 오게 한 건가? 내가 아는 아이리스 여왕은 조용하고 성품이 착한 사람이다 백성들도 사랑하고 설마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을 엮이진 않겠지? 하긴 리사가 아니라 생각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못 믿겠다 그럼 전 가봐도 되나요? 아무 정보도 안 줬는데 가긴 어딜 가냐? 멜리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달라고 아 맞다 멜리사님은 2년 전부터 말레리 왕국에 자주 갔어요 제가 경호했었거든요 왜? 누굴 만났지? 이름은 모르겠어요 멜리사님은 마녀라고 했어요 마녀? 엄청나게 덩치 큰 변태 같은 여자였는데 나이도 있어 보이고 뭐 하여간 못생겼어요 왜 간 거지? 무슨 채소인가 과일인가 뭐 그런 거 사러 갔는데 말레리에서 만나는 특산품이라고 하던데 뭐 그거랑 저주받은 물건도 몇 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주받은 물건? 세상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건가? 저주받은 물건이란 게 뭐냐? 자세히 모르겠어요 뭐 보석류, 귀걸이, 목걸이 같은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샬롯이 말한 멜리사가 리사에게 준 선물들인가 보군 그런데 저주받은 물건이란 게 정말 존재하는 건가? 그렇다면 그런 물건들이 리사를 미치게 만든 건가?
이것은 중요한 정보 같다. 공주님? 알았다. 그만 가보거라. 고향에 돌아가선 다시는 암살 따위 하지 말고 애들이나 잘 키워라. 차별한 공주님 사랑합니다. 마야는 흐느끼며 프린트런으로 달려가다가 이내 뒤를 보고 소리치기 시작한다. 이 바보 공주야! 내가 이 가면을 왜 쓰는지 알아? 바로 내 표정을 감출 수가 있거든. 내가 아무리 우는 연기를 해도 얼굴은 웃고 있어서 말이지. 그러면 이 가면으로 감추게 되는 거지. 너처럼 내가 근육으로 된 것들은 내 연기만 보면 지려가지고 동정심을 일으키거든. 너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린 거야 이 새끼야. 신나게 에바를 욕하며 뒤를 보고 뛰던 마야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만다. 아, 에바 표정 봐. 아, 표정 봐. 아, 살려진 보람이 없네. 자살이 아니라 뒤를 보면서 욕하니까 앞으로 안 보고 있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진 거 아니야. 멍하니 지켜본 후 에바는 다시 말에 올라탄 뒤 프린트런으로 달려간다. 10장 누명. 신세기 1273년 7월 12일 오후 2시 결혼식 하루 전 프린트런 궁전. 어서오세요. 티리언 군사 마커 슐츠. 그것이 사실이란 말입니까? 네 군사님, 저도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만 사실입니다. 본 사람이 여러 명입니다. 지금은 샬롯이 쫓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에바 공주님은 정의감과 신념이 강한 분이신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아무리 오해를 했다 하더라도. 어쩌죠? 아바몬에게 알려야 할까요? 새벽에 왕자님을 납치했다면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에바 공주님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은 후에 폐하께 알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에바 공주가 자코 왕자와 리사 공주 사이로 의심하고 질투심에 납치까지 했다니. 내일이 결혼식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에바 공주 성격에 정말 질투심에 화가 났다면 왕자를 엄청 때린 다음 결혼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할 텐데. 납치해서 뭐 어쩌겠다는 거지. 리사 공주가 뭔가를 감추고 있군. 마크는 리사가 왜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그 순간 방문이 크게 열리며 에바 공주가 씩씩거리며 서 있다. 여기 있었구나! 공주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마커님, 자크랑 리사가 눈이 맞았음. 나는 눈 돌아갔음. 내 인연들을 다 죽여버릴 거임. 이제는 에바 공주가 아니다. 말투와 목소리가 완전히 틀려. 에바 공주는 갑자기 리사를 등에 업더니 소리치기 시작한다. 내 이것들을 다 죽여버릴 거임! 인연들을 다 죽여버릴 거임! 다 죽여버릴 거임! 리네 병원에서 죽일 거임! 구경 들어오셈! 구경 들어오셈! 공주님 진정하세요! 공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같은 얘기를 몇 번이나 한 뒤 에바는 리사를 등에 업고 도망친다. 공주님! 다들 쫓아가라! 공주님을 잡아! 리사,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거냐? 진짜 에바 공주는 어디에 있는 거지? 자쿠 왕자까지 연루되어 있다니. 경비병들이 에바를 잡으러 나가는 사이 마크는 골똘히 생각에 잠긴다. 리사가 뭔가 큰일을 벌였다는 건 알아챘지만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다. 한 시간 후 에바와 리사는 준비한 말을 타고 르네 병원 반대편에 있는 슈마라의 폐허로 달려간다. 제발 문어야, 내가 몇 번을 얘기했니? 절대 말은 하지 말고 그냥 나만 납치해서 나가라고 했잖아. 죄송해요 공주님, 감정이 이입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 됐다, 어차피 왕궁 경비대는 르네 평화로 갔어. 언니도 그쪽에서 올 테니 어느 정도 시간은 늦출 수 있을 거다.
그렇다고 해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구나. 리사의 오른손에는 에바가 시도리안에서 보낸 전서 비둘기의 전갈이 들려있었다. 결국 유탄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도 내 목적은 이루었다. 자쿠 왕자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테니. 왜 이 게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 이게 더 잘 된 거야. 사랑하는 언니도 잃지 않았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걸. 왜 나답지 않게. 아, 당했구나. 멜리사. 불현듯 뭔가를 깨닫자 리사의 미간은 크게 찌푸려진다. 그 후 말을 멈춘다. 무너야 됐다. 넌 여기까지만 오면 돼. 공주님, 행복하셈. 마지막 부탁이 있다. 에바 언니는 르네 평야로 올 거야. 나와 자쿠 왕자님이 멀리 떠나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네가 가서 발을 좀 묶어다오. 네, 공주님. 무너무 공주님의 마지막 명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는 나와 자쿠 왕자님은 말레리 왕국으로 도망갔다고 해다오. 에, 공주님, 맡겨주셈. 그동안 고마웠어. 잘 지내. 리사는 씁쓸한 미소를 띠며 자쿠와 만나기로 한 슈마라의 폐허로 향한다.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신세기 1273년 7월 12일 오후 5시. 결혼식 하루 전 르네 평야. 말 위에서 잠깐 잠이 든 에바는 곧 눈을 비비며 뺨을 때린다. 드디어 르네 평야다. 2시간만 더 가면 프린트런에 도착하겠구나. 늦었어. 비몽사몽으로 말을 달리던 에바의 눈앞에 티리언의 경비대가 달려오는 것이 보인다. 전소 비둘기가 도착했구나. 겨우 아군이다. 공주님 말해서 내리세요. 그리고 리사 공주님과 자쿠 왕자님 어디 있죠? 험악한 분위기에 어리둥절해진 에바는 멍하니 경비병을 쳐다본다. 너네들 무슨 소리냐? 공주님, 설마 벌써 두 분을 죽이신 건가요? 죽이긴 뭘 죽인다고? 그것보다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옥신각신하는 사이 뭔가가 옆에서 갑자기 공격해온다. 빠르게 피하며 말에서 내린 에바가 상대를 보니 문어가 서 있었다. 리사 공주의 원수 디지샘! 문어? 네가 왜 여기? 여러분들은 믿기 않으시겠지만 에바 공주님이 리사 공주님과 자쿠 왕자님을 패치겼음. 공주님! 두 분의 시체는 내가 노튼산 밑에 있는 물레방앗간 옆에다 모셨음. 어서 가서 걷어주셈. 에바 공주는 리사 공주 빔의 결사대인 제가 상대하겠음. 어서 물레방앗간으로 가자. 그럼 부탁하겠습니다. 에바 공주와 상대하기 껄끄러웠던 경비대장은 잘됐다는 듯 부하들을 데리고 노튼산으로 달려간다. 죽을까봐. 아, 나 지금 눈이 따가워서 자꾸 눈물이 나네. 어, 나 눈 빨개진 것 같아. 저기 눈이 빨개졌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줄래? 리사 공주님과 자쿠 왕자님은 지금 도망 중임. 난 여기서 공주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임. 어디로? 말레리. 늦었다. 공주님, 리사 공주님과 자쿠 왕자님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음. 그렇지만 두 분은 너무 사랑한 게 죄임. 한 번만 용서해 주실 순 없음. 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사시겠다고 했음. 그럴 순 없다. 사람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지. 왕족이라면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문어 목숨 바쳐서라도 공주님이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하겠음. 문어는 품속에서 하얀 작은 병을 꺼내 단숨에 마신다. 오, 뭐야? 각성하는 거야? 뭘 먹는 거야? 기리언의 비약 불끈불끈임. 미친, 그 약은 위험하다고. 부작용으로 죽을 수도 있다. 원액은 구하기가 힘들어 물에 희석한 거임. 그래도 내 힘은 몇 배로 강해졌을 거임. 잠시 후 문어의 피부색은 검게 변했다. 오, 힘이 느껴짐. 공주님 각오하셈. 알겠다. 네 각오가 그렇다면 나 역시 전력으로 싸워주마. 갑니다.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제 머리. 미치겠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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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려. 필살기로 승부해야 돼. 먹물 오징어 같은.
으쨔. 으쨔, 집중 집중. 어이 진짜. 맞아라. 어? 맞아라. 아우, 아우. 너무 센데? 아우. 아우. 오케이. 근육공주 프로 게이머.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안 그러면 죽어요, 집중 못하면. 침착, 침착. 그렇죠. 한치의 실수도 용서 안 된다. 아, 안 돼. 미친다. 난 언제 공격하니? 아. 반격을 또 막어? 미치겠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다 왔어. 그렇지. 와, 한 대만 겨누고. 와, 한 대 남겨놓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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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뻔했다. 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문화는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다. 홍설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그랬냐? 적당히 싸웠으면 그냥 항복하지. 이게 뭐라고 목숨까지 걸었어? 일본이라도 공주님 발을 묶을 수 있으니까. 이 문화 리사 공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의미를 찾았음. 세상에서 나 유일하게 인정했던. 힘겹게 말을 끝마친 후 문어는 숨을 거둔다. 애들의 충성심은. 리사,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울컥 솟아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에바는 말에 올라타 말레거리로 기술을 돌린다. 이때 멀리서 마커가 달려온다. 에바 공주님, 맞으신가요? 마커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목소리와 말투가 에바 공주가 맞다. 심쿵. 아, 구식님 2,000원 감사합니다. 모둠의 애들은 멍청한데 의리 하나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의리로 먹고 사는 우리 모둠의 아이들. 아니요, 간단히라도 이 사건의 전말을 들려줘요. 잠시 고민하던 에바는 간략히 그동안의 모든 일을 마커에게 이야기해준다. 1년 전 리사 공주가 왕권을 물려달라고 했을 때 더 철저히 조사했어야 하는데 책사로서 실격입니다. 그때부터 이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마커님, 그럼 저는 리사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말레리로 가야 합니다. 뒷수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님, 자크 왕자와 리사 공주는 말레거리가 아니라 말레리가 아니 말레거리를 말레리가 아니라 유타나로 향하고 있을 겁니다. 응? 이 문어라는 자는 아까 공주님 행세를 할 때 리사 공주님이 도망간 곳과 다른 르네 평야를 언급했어요. 이번에도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럼 왜 유타나인가요? 카이저 피아는 매우 엄한 사람입니다. 친동생이라도 이런 일을 꾸민 걸 알면 사용시킬 텐데. 그건 카이저 페아와 멜리사가 이 사건의 핵심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현재 프린터런에서 카이저 페아와 같이 오신 모든 분들은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자크 왕자와 리사 공주는 카이저 페아와 만나기로 했을 겁니다. 그 후에 유턴하러 가겠죠.
제 이 캠 보시면 제가 평소에 공포라디오를 어떻게 더빙하는지 더빙 라이브를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그럼 어디로 가야 하죠? 휴마라의 배아로 가십시오. 유타나로 가는 빠른 길이며 숨기에도 좋습니다. 분명히 그곳밖에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공주님, 혹시 슈마라의 배어에 카이저 폐하가 있으면 싸우지 마시고 숨으십시오. 저도 곧 병사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에바는 슈마라의 배어로 기술을 돌려 달려가기 시작한다. 그런 에바를 마크는 우두커니 쳐다본다. 졸리면 주무세요. 에바 공주는 실로 대단한 분이다.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 수많은 전투를 치른 데다가 아 후원 예 말로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굳이 아, 그 어려우시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흔들림 하나 없구나. 티리언의 차기 왕으로서 손색이 없어. 아니 가장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왜 이렇게 기니? 오늘 와 엔딩 못 보겠네 너무 길어서. 오늘 딱 2장 하고 끝내야겠네. 신세기 1268년 4월 7일 어? 내 생일 전날? 오후 6시 30분 시도리안. 5년 전 시도리안에 내가 제일 잘나가 주점에서는 많은 사람이 북적이고 있다. 그 가운데 리사 공주가 술잔을 들며 일어섰다. 5년 전이네요. 자 모두들 앞에 있는 잔을 채워주세요. 어? 저는 이미 다 먹어버렸는데. 아, 마샤 니꺼 네 놔줘. 난 분위기 파악 좀 해. 공주님 얘기도 하기 전에 병나발 부른 애가 어디 있어. 아유 구시님 감사합니다. 후원합니다. 저는 홍설자입니다. 아, 홍설자님께서 예 아이고 우리 홍설자님께서 후원하기 힘드셔가지고 우리 구식님이 대신해서 대리 후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 잘났다. 꼭 조개같이 생긴 게 뭐라고? 술 취했어? 신은 꼭 돼지 같은 게 예, 이런 애가 있었나? 둘러 닥쳐. 공주님 그럼 계속 가시죠.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티리언 둘째 왕녀 리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게 된 건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일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비록 언니에게 강하지는 언니처럼 강하진 않지만 언니보다 잘하는 것도 있죠. 그건 정보 수집 및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은 티리언에서 똑똑한 분들이세요. 물론 강하신 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를 위해 제 비밀 친위대가 되어주세요. 저를 위해 정보를 수집해주세요. 분석해주세요. 밝은 빛 속에 언니가 나라를 훌륭히 다스릴 수 있도록 나는 그림자가 되어 언니를 도와주고 싶어요. 티리언을 더 강하고 행복한 국가로 만들고 싶습니다. 어? 설마 우리가 리사 공주님 비밀 친위가 되려는 거야? 아 멋진데? 쉿! 지금은 정보전이라 불릴 만큼 정보의 위력은 대단해요. 그래서 전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을 만들고 싶었어요.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국내외 가장 민감한 정보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기에 비밀 유지 서약을 하셔야 할 거고 이럴 때는 본인의 이름도 버리셔야 될 거예요. 일체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아서도 안 됩니다. 일은 생각보다 힘들 거예요. 민감한 정보를 다루니까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만한 대우는 해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저를 위해. 동참하는 분들은 남아주시고 본인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사의 짧은 연설이 끝나자 방 안은 조용히 침묵에 쌓인다. 그러나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는다. 홍설자님 그 혹시 아이폰이시면 안 될 거고요. 아이폰이 아니시면은 그 달러 모양 누르시면은 거기서 하란 대로 하면 될 건데. 아니면 우측 상단에 그 아이 모양 우측 상단에 아이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거기서 하셔도 되고요. 공주님, 공주님이 제안하시는 안건에 대해서 누가 감히 반대하겠습니까? 전 머리가 나빠서 공주님이 하신 말씀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소피아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소피아 언니,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공주님, 저 루시도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공주님, 전 마시아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명씩 일어나 리사 공주를 위해 비밀 결사대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미오 다리맘님 주무세요. 잘 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각오 분명히 받았습니다. 저 역시 언니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건배입니다. 비밀 친위대를 위하여. 위하여. 아 그리고 친위대 이름이 필요한데 뭘로 할까요? 공주님 이게 어떨까요? 어둠을 가르며 희망을 전하는 그림자 부대. 꿉꿉하고 있네. 뭐가 그리 싫어? 게다가 우리는 조용히 활동해야 되는데 사람들 이목 끄는 이름을 쓰는 이유는 대체 뭐냐? 에이 속좁은 네가 이 루시님의 깊은 속뜻을 알아? 웃기시네. 덩치는 산만한 게 속은 밴댕이보다 못하면서. 루시와 마샤가 싸우는 틈을 타 소피아가 발언한다. 공주님 저는 제비라고 하고 싶어요. 제비는 빠르고 날렵합니다. 우리 부대의 목적과도 잘 맞고요. 언니 얼마 전에 만난 제비 때문에 돈 다 털렸잖아. 에이, 설마 아직도 못 잊었어? 백철아 네가 사랑을 알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한 이름을 최고라고 옥신각신하며 리사공주에게 어필한다. 아이 전 그러니까 아까 시킨 모둠에는 왜 이렇게 안 와? 배고파 죽겠네. 그래서 뭐 공주님 모둠에는 어때요? 별다른 의미가 없어서 사람들이 들어가도 깊게 생각하진 않을 테고 멤버들 이름도 그냥 해산물이나 생선 이름으로 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거를 좋아하니까 보거라고 지으면 되고요. 나는 새우튀김 좋아합니다. 그럼 나는 새우. 그럼 난 참치를 좋아하니까 내 이름은 참치다. 난 얘가 정주라 목소리. 나는 상어로 지을 거라는. 근데 왠지 더 튀는 것 같은데. 아무름 어때? 모둠해라. 재밌네요. 그럼 난 고등어로 할게요. 니콜의 재치 있는 답변에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저마다 자신의 이름을 짓는다. 그래요. 그럼 오늘부터 리사 비밀친위대 모둠회를 공식적으로 설립한 것을 밝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뼉치며 환하게 웃는다. 근데 웃는 거 봐. 이렇게 모둠회가 탄생하였다. 이야. 애들 웃는 거 봐. 야 이렇게 행복할 때가 있었어 아이들이. 어? 야 파트 2 끝. 어떻게 바로 파트 3 가야 되나요? 잠깐 파트 3를 원하시면 저 잠깐만 쉬었다가 목을 좀 풀고 다시 잠깐만 쉴게요.